본인이 잊을 수 없는 얼굴은 학사모를 썼을 때 저 듬직하고 뭔가 이렇게 군대 제대한 것 같은 그런 때의 모습들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인 거죠. 그리고 술집 마담이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다. 술집 접대부였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 용모가 아니다 라는 그러니까, 걸로 아 프로로 뛸 얼굴은 아니었다. 전문 선수로 나올 얼굴은 아니었고 아니 그러니까 안 회장님 뜻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접대부 얘기하는데 접대부 할 얼굴도 못 됐는데 왜 접대부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. 본인은 접대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. 접대부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거야. 왜? 못생겨서. 근데 못생겼다는 말이 어딨어요. 아니, 어제 방송에서는 그런 외모를 접대부 하면 그 술집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의미적으로 표현한 거잖아.